재정수택 퍼뜨세요! 재정수택 퍼뜨세요! 정준하 씨, 예선 씨, 박수 한 번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문지혜 아나운서, 문지혜 아나운서 첫 마음 보겠습니다. 첫 마음 가세요. 자, 문지혜 아나운서 처음에는 이거 밑밥이죠. 이거 밑밥이죠. 툭 던지는 거죠. 툭 던지는 거죠. 예. 자, 꽁수죠, 꽁수. 최종 선택 가세요.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. 최종 선택 가세요.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. 최종 선택 가세요.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. 자, 지금 자, 김동완 씨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. 와, 김동완 씨. 아, 저 왜 잡으시? 저 왜 잡으세요? 저기요, 반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?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. 알겠습니다. 자, 와, 야 이거 야 미치겠는데? 자, 중간, 알렉스. 알렉스 선택, 씨, 어. 알렉스 처음 첫 선택 보겠습니다. 서현진 아나운서였고요. 밑밥, 밑밥이었죠. 밑밥이었죠. 네. 떡밥. 툭 던지는 거죠? 떡밥이었죠. 홍수였죠. 최종 선택. 선택 가세요. 야! 야! 축하합니다. 예. 꼭가라. 자, 김동완 씨 한번 잡아 주세요. 아, 잠시. 잡지 마세요. 잡지 마세요. 아, 자, 여자 4번. 유수민 아나운서. 네. 첫 마음. 첫 마음 보겠습니다. 자, 처음 마음. 정준하 씨. 정준하 씨가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좋았어요. 밑밥이죠, 처음에. 밑밥이죠. 빵. 장수였죠. 최종 선택 가세요. 누구요? 김정민 씨. 아니, 잠시만요. 저는 첫 마음 마지막 마음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, 지금. 그 죄송한데. 네. 누구? 아니, 이게 3번 안, 그 3번 안 눌러지나, 그 3번. 야, 이거 회로. 회로 점검해봐, 회로! 회로 점검해봐! 정영훈 씨, 정영훈 씨, 마지막에 저 손정훈 씨 있잖아요. 아, 3번 버튼 예.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, 지금. 자, 김정민 씨의 첫 번째 마음 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마음 보여주세요. 오. 오. 예. 자, 과연 최종 선택 하세요? 최종 선택 누굴까요? 저기요, 지금 둘 남았는데 그 둘이 김동완, 정형도 씨는 한 표도 못 받으신 거예요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회로 한번 점검하고 하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자, 5번 손정은 님. 손정은 아나운서 첫 번째 선택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쭉 깔았다가 반전을 노린 거죠. 그, 이제 밑밥 깐 거죠. 그렇죠. 자, 자 최종 마지막. 선택입니다. 네,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. 자, 과연! 잠깐만요. 여기서 다른 사람 걸렸구나. 정영도 씨가 우리 손정은 아나운서를 선택하면 연결되는 거죠. 그럼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네. 과반수 이상의 커플이 탄생하는 거예요. 새 커플 탄생하는 거예요. 이러면서 3번이 눌러진다는 걸 확인하는 김동완 씨는 어떻게 해요? 예? 김동완 씨는 어떻게 해요? 손수건이 있잖아요. 네. 자, 정영도 씨 첫 마음 보겠습니다. 첫 마음 가세요. 첫 마음 가세요. 보여주세요. 5번 가게, 5번 가게, 5번 가게. 아! 손정훈 씨 뭐가 됩니까 지금? 야, 아, 와 그래도 마지막 정영돈의 최종 선택! 선택! 아! 저기요 잠깐만요 김동완 씨 봐야겠어요. 김동완 씨 앞에 보실까요? 김동완 씨 천만 어떡해요. 최종 선택! 아깝습니다. 아유, 예. 아,
자, 어쨌든 네. 이렇게 해서 모든 최종 선택까지 끝났습니다. 오늘 새 커플이 탄생해서 박수 맞아주세요. 네. 문지혜 아나운서 마지막에 아주 크나큰 반전을 줬는데 네 저도 네. 궁금해요 왜 알렉스 씨를 선택하셨는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. 그 김동완 씨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남자라면 친구를 안 합니다 고마워 마지막에 그 친구 얘기를 왜 했어 연인 사랑한다 이런 말 해야죠 네? 저희 새로운 한 커플이 있네요 네. 정준하 씨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느지막한 나이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저기요.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쁜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서현지 씨. 네. 죄송한데 언제 마음이 넘어왔어요? 네. 안 가다가. 처음부터 사실 그 뜨거운 눈빛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. 저때. 특별히 정준하 씨하고 서현진 아나운서 저희가 특별 준비한 선물 또 있어요. 와, 아버지! 그래, 이것들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추석 연휴가 좀 남아있으니까 네. 마무리 잘하시고 네.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